수정 한차를 가져갔고요. 플라이급 경기 두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리커너 신장 169cm 체중 56.7kg 6전 4승 1무 1패 시무라 도장 제페 후진타 다이슨 한국에서 5연승을 노립니다. 후지타 다이슨입니다. 레드커너 신장 167cm 체중 56.7kg 4전 4승 팀매드 소속 대한민국 주동초 승률 100%의 무패의 딱밤왕 주동초입니다. 자, 이 경기 MMA 머리를 깔끔하게 잘랐네요. 진행이 됩니다. 잘 백종원 심판이 네.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번 네 번째 경기 백종원 심판이 주관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현재 4연승을 기록 중인데 한 선수는 오늘 5연승 한 선수는 연승이 끊기게 됩니다. 네. 제가 AFC 24 대회 프리뷰를 또 저희 채널에 올렸었는데 네. 그때도 메인 이벤트만큼이나 시청자분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경기가 바로 이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회 전반부의 메인 이벤트라 볼 수 있겠죠? 아, 정확하십니다. 표현이. 주동종 출발해보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팬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번 경기. 천천히 거리 조절하면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두 명. 아, 확실히 비슷해요. 네. 인사이드 레피. 서로 선제 공격을 이끌어내려고 지금 수많은 페인트를 던지고 있고 잽 운영도 해주고 있고 툭툭 건드려주고 있는데 오! 캅킥 정통으로 한번 들어갔습니다. 네, 저렇게 한번 쑥 들어가면 어떻게 몰라요. 네. 나이트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침착하고 눈치 싸움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면 카운터를 냅다 받겠다는 의도죠. 오! 한 차례 네, 레프트 이렇게 말이죠. 레벨 체인지 한번 노려봤고 후지타 다이슨 한번 앞으로 가봤습니다. 후지타 다이슨은 계속해서 앞손을 좀 뻗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치가 또 비슷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카운터를 또 노리고 있고요. 주동조도 자리 킥 불발. 두 선수 확실히 그 타이밍 잡아내는 공방이 비슷하네요 서로. 이제 게임용으로 미러전이라고 하죠. 네. 네.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매치가 펼쳐지고 있고요. 앞선 세 개의 경기를 모두 1라운드 피니시로 경기가 끝났는데 서로 안급해지고 있어요. 네. 중앙에서 계속해서 눈치 싸움을 네. 벌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누가 하나 압박한다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그 압박 종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5대5 느낌인데. 네. 네. 처음부터까지 지금 케이지 네. 중앙에서 싸우고 있죠. 네. 오! 오! 한 차례 라이트. 다시 한번 라이트 카운터. 주고받고 있어요. 네. 중앙에서는. 오스 라이트 했어요. 점차 주동조 선수가 타격 타이밍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었는데요. 자, 살짝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네. 후지타 다이슨이 조금씩 무너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인사이드 레이킥. 야, 레이킥 섞어주는 타이밍 정말 좋네요. 네. 신경 쓰이죠 다이슨. 다시 한번 캅킥. 라이트 섞어주고 있습니다. 주동조 선수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체와 하체를 사용하는 이 콤비네이션이 참 좋아 보입니다. 네네. 다시 한번 캅킥. 자, 반응 오고 있죠 지금. 어우, 지금 캅킥을 후지타 다이슨이 시도했는데 주동조. 오, 지금 레프트. 오히려 주동조 선수가 들어오라는 제스처를 좀 보냈거든요. 저번에 서로 지금 전략이 같기 때문에 네. 서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얼굴 쪽 노려보고 있는 두 명. 주동조 선수가 리듬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네, 펀치 타이밍 그런 위아래 공방을 톡톡톡 던져주면서 본인 펀치 타이밍들을 잘 잡아가고 있어요. 네. 오늘도 1라운드 절반이 지나갔고요. 야, 또 타이밍 끊어졌죠? 네. 스피닝킥을 한번 시도해봤었는데 끊어냈습니다. 아, 진짜 주동조 선수 경기마다 발전하는 모습이 좀 놀랍습니다. 지난 경기와는 또 다른 모습. 오, 라이트!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게 왔어요, 지금? 들어붙입니다, 주동조, 케이지, 어퍼, 훅! 후지타 다이슨! 다시 한번 밀어붙여보고 있고요. 저것도 침착할 필요 있습니다. 한 차례 승기를 잡았었던 주동조인데 일단 다시 케이지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물론 그 공방이 끝나긴 했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비슷하다 했으니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데미지가 쌓이게 되면 상대방의 펀치를 더 경계하게 되고 페인트에 조금 더 격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주먹이 나오는 그 점차 거리를 좁혀가면서 주먹이 나오는 그 거리까지 좁혀졌을 때 주동 선수가 타이밍이 앞서서 계속 잡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 잽. 네, 저렇게요. 예. 그리고 달라붙었습니다. 일단은 다시 빠져나오는 후지타 다이슨. 오, 타격전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그라운드 쪽으로는 전혀 향하지 않고 있어요. 카프킥. 카프킥 포인트도 있는 게 후지타 선수 다리가 계속 다리가 지금 어려운 것이 보여요. 오, 지금 후기 약간 빗 맞았었는데 스텝이 꼬이고 있죠. 네. 앞서 하이킥이 제대로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고요. 움직임 가져가면서 어퍼시도 케이지 쪽으로 밀어놓고 가둬놔야 되는데 예, 확실히 스텝에서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열려있고 밀어붙이는 주동종. 처음으로 두 선수가 달라붙었습니다. 자, 이번엔 다이슨 선수가 압박을 하고 있죠. 네, 일단은 위쪽 포지션은 다이슨이 가져가고 있는데 주동종 선수 거리감이 좋네요. 거리감이 좋아서 자기 공격 후에 후지타 다이슨 선수의 공격도 잘 흘려내고 있고 지금도 손목 잘 뜯어냈죠. 네. 그리고 이제 후지타 다이슨을 밀어붙이고 있는 주동조입니다. 이제 1라운드는 10초 안팎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대회 경기도 최초로 2라운드로 갈 것 같죠. 계속해서 니킥을 섞어주고 있는데 치열하게 달라붙고 이대로 두 선수의 1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1라운드에는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이 울리고 코너로 돌아갈 때 다이슨 선수가 다리를 좀 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레그킥 데미지는 안면이랑은 다르게 시간이 간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부어오르고 더 스텝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족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주동조 선수의 편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동조의 펀치들이 계속해서 정통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 거리 조절을 해나가다가 펀치 거리가 나왔을 때 주동 선수가 타이밍을 잡아내고 있어요. 1라운드에서는 뭐 마지막에는 좀 치열해지는 승부가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동조가 좀 우위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씩 기울고 있었죠 사실. 네. 네. 이제 잠시 후에 이 두 명의 2라운드 오늘 대회 첫 번째 2라운드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2라운드라는 발음이 잘 안 될 정도로 지금 이제 이번 대회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렇죠. 이제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그럼 아까 화끈한 경기들이 오늘 계속 개인적으로 다이슨 선수 측에서도 밀고 있다는 것을 캐치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략에 변경이 좀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페이지 안쪽으로 방금 전보다 더욱 큰 환호 소리 그리고 응원 소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라운드 출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2라운드입니다. 낮은 킥을 섞어주고 있는 두 명. 오히려 레벨 체인지를 보여주는 건 주동조 선수네요. 네. 바디 노려봤는데 빠져나오는 주동조. 지금 움직임도 보면 후지타 다이슨이 잡으러 들어가는데 주동조 선수가 빠지면서 흘렸잖아요. 대각선으로 빠지면서 흘렸는데 보면 청타 라이트. 거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레프트도 들어갔고요. 네. 곧바로 섞어주고 있습니다. 자, 감 잡았죠 지금. 네. 오른손 왼손 한번 피해냈고 달라붙는 주동조. 케이지 구석으로 이동합니다. 야, 근데 지금 정타 이후에 저렇게 케이지 레슬링 하면 굉장히 어지러울 텐데 다이슨 선수 밸런스 굉장히 좋네요. 네. 오히려 밀어붙이고 있고요, 지금은. 타격 공방에 있어서 후지타 다이슨 선수가 흐름을 잡아가려고 할 땐 주동 선수가 잘 흘리고요. 그리고 주동 선수 또 자기 흐름을 잡아냈을 때는 또 과감하게 들어가서 공격을 해주고 후지타 다이슨 선수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타격전에 돌입했습니다. 네. 네, 거리 벌리면서 또 오른손 좋았죠. 레프트. 네. 다시 한번 레프트 라이트. 저렇게 스타일이 비슷할 때는 잽싸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주동조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달라붙다가 다시 한번 빠져나온 두 명이고요. 확실히 1라운드보다는 달라붙는 빈도수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네. 밀어내나요? 오른팔이 좀 걸려있는 주동조인데요. 자, 손을 몸과 몸 사이에 집어넣고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의도가 보이죠. 네. 손목 컨트롤 그 과정에서 주동조가 후지타 다이슨을 밀어놓고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두근 컨트롤 해주고 니킥 섞어주고요.
확실히 1라운드와 비교했을 때 2라운드 두 명 모두 체력 소모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집중력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주석에 몰린 쪽은 주동조. 네. 두 명 모두 치열하게 달라붙고 있다가 그립을 만들려고 하는 주동조 선수의 그 압박에서 주동조 선수 확실히 밀착을 못했는데 후지타니스가 다시 돌려냈고 다시 또 케이지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자, 조심해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후지타 다이슨. 집중력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동조 선수. 주동조 쪽으로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케이지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일본 선수를 잘하는 선수들이 저런 면들이 있어요. 일본 선수를 참 보면은 확확 타오르진 않지만 진짜 성실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스타일을 잘하다가도 집중력 잃어버렸을 때 또 끝까지 또 물고 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일본 선수는 주동조도 만만치하게 끝까지 넘어지고 있는데요. 주동조 선수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상이 됐던 대로 이번 경기가 커리어 사상 가장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다리 한번 걸어보고 있어요. 일단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레슬링에서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깥다리. 근데 밸런스 좋습니다. 이거를 안 넘어집니다. 체력적으로 주동조 소모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그렇죠. 지금 상대방이 거의 매달려 있다시피 하거든요. 왼쪽 다리도 컨트롤 하고 있고 서 있는 것조차 지금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고요. 일단은 목쪽을 감고 있는 후지타 다이슨의 오른팔. 자, 밸런스는 좋은데 격투기는 일단 방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긴 합니다. 팀메드가 뭐 지금은 아니지만 매미가 탄생한 팀 아닙니까? 그렇죠. 저 정도 매미로는 안 되죠. 네. 제대로 올라타야죠. 할 거면. 현재 이제 어느덧 2라운드도 1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2라운드는 확실히 좀 후지타 다이슨이 앞서는 모습이 있습니다. 갑자기 난타전. 연장 라운드 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은 계속해서 거리를 좁히면서 난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후지타 다이슨 선수가 엄청 노련한 게 처음에 1라운드랑 2라운드 초반까지 타격 공방에서 리듬을 밀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자기 흐름을 잡아내니까 이 선수도 기회를 주지 않아요.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리듬을 잡아내려고 계속 싸워주고 있어요. 연타. 바디 블로우. 연타. 주동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몰아붙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연장으로 가면 주동조 선수가 조금 더 지쳐보이긴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경기 운영은 후지타 다이슨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격적 전체 운영에서는 리듬도 잘 잡아내고 주동조 했는데 그 레슬링 공방, 클린치 공방이나 이런 데서는 그립을 점유하는 것이나 훅 점유가 거기서 조금 후지타 다이슨 선수가 좀 더 잘 해내고 있거든요. 네. 이제 10초 안쪽으로 남아있는 2라운드. 사실 일본 선수가 지금 후지타 선수가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주고 있어요. 네, 마지막까지 안면 쪽으로 정타들이 들어갔었고 이렇게 두 선수의 2라운드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 누적되는 데미지가 좀 걱정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지타 다이슨 선수 지금 다리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근거리에서는 오히려 스텝 활용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거리나 원거리에서의 주동 선수가 타이밍을 잘 잡아내면서 자기 앞선 타이밍에서 리듬을 잘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지금은 후지타 선수가 노련하고 생각되는 게 아예 그 거리를 안 내주면서 그냥 그 들어가서 싸우려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 지금 스텝 밟기 힘들어 그냥 여기서 싸우자 막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후지타 다이슨 선수의 포인트를 좀 줄 수 있게끔 잡아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라운드 때 전략을 수정을 해가지고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와서 이제 제대로 운영을 한 거네요. 확실히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스텝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19 우승부. 대신 이경수 19대 19 우승부. 대신 김홍기 19대 19 우승부입니다. 이렇게 경기는 우승부로 연장 라운드 똑같네요. 확실히 예상이 이번에도 적중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후지타 다이슨 선수 쪽으로 기울다가 2라운드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3라운드도 만약 같은 전략으로 양 선수가 임하게 되면 냉정하게 보자면 2라운드는 확실히 후지타 다이슨이 가져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주동 선수가 타격을 잘했어요. 리듬도 잡아갔고 압박하고 오히려 후지타 다이슨 선수가 이 타격 공방에서 자기 흐름을 잘 못 잡아갔었는데
주동 선수가 클린치를 하고 상대의 테이크다운을 노리는 그런 압박형 그 싸움에서 훅과 그립 시도의 싸움이 중심과 이런 것들이 후트타인 선수가 좀 더 앞섰어요. 그러면서 주정수 선수는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고 뭐 지치거나 아니면 포인트 잡지 바분에 못했고 후트타인 선수는 이 활용해서 이때부터 활용을 해서 야 나 스텝 밟기 이러면 돼 너가 들어와서 잘 들어 이러면서 오히려 막 압박하고 굳고 막 이러면서 귀에 안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 식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 싸움이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리고 그 거리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연장 3라운드가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 어쨌든 바뀌지 않는 건 후지타 다이슨 선수 다리가 아파요 지금. 네. 저거 잘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예. 주동조 선수 코너츠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네. 지금 후지타 다이슨은 출전 준비를 마쳤는데 주동조 선수가 아직까지 의자 위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부상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네. 아직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계속해서 상황 확인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있는 주동조인데요. 아 표정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주동조 선수의 항상 경기를 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부상으로 인해서 제 4경기 플라이급 경기의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는데 이 햄스트링이 다치게 되면 땅을 다리가 땅을 차주는 역할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플라이급 매치는 후지타 다이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 주동조 선수의 첫 패배가 부상으로 인한 패배라니 너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동조 선수가 앞선 대회를 부상으로 인해 못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번 대회가 더 기대가 됐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주동조 선수 타격으로는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성장했습니다. 거리감도 좋았고 상대 공격 흘리는 것도 좋았고 타격 공방에서 리듬도 잘 잡아냈거든요. 그리고 후지타 다이슨 네. 선수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어요. 그만큼 박빙의 승부였다는 네. 걸 네, 그만큼 본인도 치열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좀 중립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선수 이제 5연승을 기록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후지타 다이슨 제가 생각할 때 후지타 다이슨 선수 이번 승리의 요소는 클린치에서의 중심 그리고 훅 공방 이거에서 그때 포인트 키를 찾았던 것 같아요. 네. MMA에서는 타격이 앞서고 뭐하고 너무 다 중요한 요소지만 결국에는 근접 상황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클린치, 이제 그레코로만 레슬링 이렇게 보여지는 그 저쪽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전술적인 부분에서 네. 확실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후지타 다이슨이었고 그러한 것을 네. 승리라는 결과까지 이어나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이 눈물이야말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후지타 다이슨이었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눈물의 아이가 인터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치 좀 오네가이타시마스. 네. 2라운드 부상으로 인한 TKO 승리 가져간 후지타 다이슨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마노 나미다노 아노 오모이 데유 노 좀 오키키 시타이데스. 1라운드에 아노 다운드 와이데 負けて 레스의 状況だったんですけど 2라운드에 まあ 巻き返したなと思ったけどあのなんだろうドローにまで引き込んだあのそこまででもあの十分あのあとはやるだけだって思ったところで勝敗が決まってしまう力が抜けて 많이 벅차 오르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되게 자기가 스스로가 좀 이기지 못하는 상황인가 생각해서 중간에 열심히 해봤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기게 돼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초반에 이제 카프킥, 그 레그킥을 좀 맞으면서 초반 경기 운영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最初の方やっぱり結構あったので難し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このところどうやって克服したのかっていうのを聞いてみたいです。カーフキックとかは受けててもあの予測できてたし、まあ受けない方がいいんですけど、あの我慢できないほどではないと思ったんです。それよりも相手のチュドンジョ選手のパンチあの右ストレートとかあのパンチの方が脅威に感じてました。あのはい強あのパンチが強かったです。 이번에 그건 예상하고 있는 가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파치가 엄청 세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명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따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このヒートとAFCの対抗戦に出させてもらって、ものすごく光栄に思っております。この大会に出場させてくれた志村館長、AFCの代表の方々の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小松みな。 네. 알겠습니다. 한국어까지 네,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멋진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감사해 보입니다. 선수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승리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후지타 다이슨. 그리고 일본 선수이지만 그렇게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은 확실히 좀 중립적으로 봤을 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싸웠습니다. 성실하게 싸웠어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더급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 서동현과 쿠라모토 타쿠야의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에 후지타 다이슨 선수가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있고요. 5연승을 거두게 되면서 뭐 최근 일본 파이터들 중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은 선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뭐 좋은 모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도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참... 중계한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죠. 한일전이라는 것이 뭐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항상 이러한 복잡한 마음을 숨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